네, 사흘 뒤 5년의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바로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향할 계획인데요. 막바지 공사에 들어간 사저 주변은 벌써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윤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영축산 자락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사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8일 준공 승인이 난 이후 서울과 양산 매국마을 옛 사저에 있는 짐이 하나둘 옮겨졌고 사저 옆 경호동으로 들어가는 길 포장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낮에 25명이나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13명, 예. 여사님 팀들 12명. 아. 어제 왔다. 어제 점심 먹고 오늘 점심 먹고. 문 대통령은 취임 전 36km 떨어진 매국마을에 살았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이곳 평산마을의 땅 2,6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양산 통도사 바로 옆마을로 50여 가구 90여 명이 사는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왕복 2차로의 좁은 마을길은 온종일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과 공사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친구가 있어요. 한타지 앞에. 여기 온 왕김에 한번 보러 왔어요.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이미 5년 동안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대부분 60대 이상인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새 이웃맞이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좀 아, 또 이웃이 하나 느나 보다 이런 거죠. 그분도 퇴직하고 오신 인간으로서 보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저는 딱히 뭐 복잡하게. 문 대통령 내외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청와대 정문으로 걸어나와 분수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새 사저로 이동할 계획인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문객들의 차량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5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경남 도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했는데요. 퇴임 후 지방에 정착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함께 마시고 싶습니다. 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20분쯤. 이미 몇 시간째 기다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무사히 잘 끝냈구나 라는 실감이 듭니다. 재임 기간 내내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며 아내와 함께 아름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같이 잘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차로 10여 분 떨어진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도착해 2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하며 퇴임 후 삶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 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마을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양산에서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여생을 마무리하실 환영 인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 다시 오게 됐습니다.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는 경호가 쉽지 않은 탓에 문 전 대통령은 평상마을을 선택했고 사저는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맡았습니다. 평상마을은 통도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48가구의 조용한 농촌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시고 오셨으니까 평화롭고 정말 그냥 담담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곳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일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 평산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회에다가 방문객들까지 몰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심야 시간에도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국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가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귀향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부터 시작된 집회는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고 밤새 소음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형님 측에서 이거 이래가지고 마을 우리 주민이 못 살아요. 이 방실에 전해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서 어젯밤에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에 일몰 시간 이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내리고 위반 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집회자이도 주민들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명백하게 그렇게 한다면 집시법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되면서 마을 주변 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올라가서 도로 내려오고 미차선이 안 되니까 차도 다니기 불편하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사저 안에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하루 만에 없앴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여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방문객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평산마을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10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일상을 알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밭에 고구마와 상추, 옥수수 등의 모종을 심고 서재에서 책을 정리한 일상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저승사자 차림의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저주와 악담을 쏟아냅니다. 사저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자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사저를 향해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직후부터 사저 근처에선 매일 밤낮 없이 이 같은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소음과 욕설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직접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 이하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제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갔다 왔어요. 귀도 이상이 생겼고 심장에 있어 이상이 생겼고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욕설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내고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신고한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 앞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주민 55명이 진정서를 냈고 10명은 정신과 진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